보람이 첫 촬영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똑같이 했더니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. 베라미 아니 슬라미입니다. 좀 많이 슬림해지긴 했는데 약간 슬라미 멸라미 후보 고르고 일단 됐고 보람이를 드디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. 내일부터 번호 바꾸고 얘 연락 시키려 했거든요. 그래도 우리 보람이가 오늘 아침에 무려 체중이 56.4kg였어요. 어제만 하더라도 체성분 측정할 때 57.1이었는데 56.4kg를 찍고 총 체중은 7.6kg까지 감량을 했어요. 골격근량을 유지하고 지방만 빠졌어요. 그리고 촬영 하루 전날인데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빡센 운동을 시켰어요. 서킷을 한 30분 넘게 했나? 얘 내일 프로필 촬영하거든요. 그래서 24시간 정도는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결국 마지막에 맞았다. 저 진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? 여러분 바디 프로필 촬영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하루 전날에 꼭 하세요. 어때요? 아, 부치시네, 역시. 아니, 어, 언니, 어, 어떡해. 나 지금 머리에서 피 나는 줄 알았잖아요. 버금이들 죽어요. 하면 안 돼. 죽어. 뼈밖에 안 남아. 그러고 나서 커플 마사지 받고 저희 집에 데려갔어요. 홈트를 저녁에 제 영상 또 4개 시키고 그 다음에 유산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팩까지 얹어주고 아주 뭐 호텔급 서비스를 남의 집에서 이렇게 땀날 일이야? 그리고 보람이 첫 촬영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똑같이 했더니 그냥 무슨 사람이 좋게 퍼져있다가 갑자기 막 호리호리 여리여리 막 난리 났어요. 네. 난리 나요? 난리 나요 진짜. 잘했어. 어쨌든 고생 많았고 지금 보람이는 개인 촬영을 지금 두 컨셉 한 상태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듀엣 촬영을 들어갈 텐데 개인 촬영하니까 몸이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셔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몇 급밖에 못 고르는데 맞아. 쌤 사랑합니다. 보람이 지금 쌩쌩하잖아요. 얘 제가 아까 수박도 먹이고 이제 한 번 빵도 먹고 이따가는 또 치킨을 먹을 건데 따다닥 촬영을 마치고 치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그럼 일단 촬영하러 갈게요. 파이팅은 언제 먹죠?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수박 두 조각 먹었습니다. 아. 한 번 더 먹어도 될까? 세 조각 먹어. 설치하이. 야 밀채 나눠 먹자. 내가 빵을 6만원치 줬어. 야 너 아직 옆에 있으면 너 대남이야. 따로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멸치 빵 먹었어 안 먹었어? 빵 줄게 빵 줄게. 아, 너는 빵 시안 돼. 이거 단팥빵 먹을래. 어? 아 진짜 팥. 아 너 팥 싫어해? 아, 다른 거 줄게. 일단 갈라볼게요. 우와. 한 입만 먹을게요. 이야. 내 코야 너무 잘하는 거. 오케이. 맛있니? 네. 한 입 먹었잖아. 압수. 보람이한테 잠수 타기로 했거든요. 치킨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빨리 닫아.
내일부터는 솜졸이니까 자, 이렇게 일단 한잔하시죠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진짜 수고. 수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소매.